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이걸로 도장 만들어서 찬란한 도장 갑시다. 이거 완품템을 찬란한 템으로 만드는 그거를 봤거든요. 소모품을 하다시 5스테이지인가 6스테이지인가 그때쯤에 봤는데 이거 갑시다. 아, 딴 거 걸렸네요. 이번 판에 뭐가 걸렸느냐, 모든 유닛들이 크대요. 그리고 150에 추가 체력이 있다. 모든 유닛들이 커지나 봐, 사이즈가. 체력은 150 늘어나고. 일단은 파괴전차 쪽으로 빌드업을 해볼까요, 한번? 아우솔 모드입니다, 이번 판. 이거 같은 경우는 아우솔 모드가 좋은 점, 실버 증강체가 나와도 무조건 10렙까지는 갈 수 있어요. 보시면은 10렙까지 갈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10렙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먹고 10레벨 갑시다. 그리고 레벨업이 4원씩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4원씩 시작할 때 레전드를 아우솔로 고르고 아우솔 모드를 하면은 10레벨은 뭐가 나와도 무조건 확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확정이에요, 10레벨 갈 수 있는 거는. 3 아이오니아 일단 받고, 레벨업이 4원이 싸졌기 때문에 보시면은 내가 그거 됐죠? 바로 4레벨이 됐죠. 레벨업을 안 눌렀는데. 왜냐, 3레벨에서 4레벨로 가는 그 돈이 4원인데 아니 6원인데 이게 4원이 싸졌기 때문에 그냥 바로 레벨업이 된 겁니다. 제드도 한 마리 더 올리자. 요렇게 갑시다 일단은. 오케이, 제드 2성 붙었고, 이걸로 학살자까지 딱 받아주면 되겠다. 오, 깔끔합니다 아주. 오, 어익도 2성 붙었네. 좋아요. 시바라기를 제드한테 하나 넣어줄까? 아니면은, 아니 난 워익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 시바라기 구인수 쪽으로 워익 쪽으로 보자. 이거 워익이 되게 빌드업 할 때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가져야겠는데. 피 100짜리가 있어가지고. 오케이, 만났네요. 이쪽부터 깎아먹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렇지, 나이스. 가고일 들어간 레넥톤 이거 왼쪽 배치하면 이거 얘 때리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워익이 이쪽으로 좀 파고들게 일부러 좀 오른쪽 배치로 바꿨습니다. 근데도 좀 빡센데요, 이거? 진 거가 워익이 할 수 있나? 너무 다 죽어버렸다, 이미. 아, 아쉽네. 이거 연승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아, 이건 좀 운이 없었네요. 일단은 이거 하면은 암살자랑 자운 시너지까지 받아가지고 에코를 넣으면은 연승 아니니까 레벨업 안 치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자운이 지금 뭐가 남았냐면은 최대 체력이 33%가 늘어나고, 죽을 때 최대 체력의 30%만큼 근처에 적들한테 마법 피해로 들어간다. 그냥 에코한테 해주고, 에코 죽으면은 그거 합시다. 워익은 죽으면은 좀 곤란해. 워익은 살려야 돼. 애초에 워익이 죽는 상황에 오면 안 돼. 에코 잘 버티네, 근데, 생각보다. 딴 애들이 막고 있어가지고, 사실. 에코가 막고 있질 않아가지고 좀 잘 버티는 거죠, 사실은. 에코는 맞은 적이 없습니다. 자, 이겨서 40원 이자 받아주고. 좋아요. 빨리 일단 50원 이자부터 챙기자. 이거 경험치 12 얻어버릴까, 실버? 이거 12원짜린데. 아우솔 증강체 모드라서 나오는 그겁니다. 12원짜리 저거 먹자. 시너지는 진짜 알차네요, 근데. 일단은 이거 넣어가지고 학살자까지 받아주겠습니다. 시너지는 진짜 알차. 그래도 일단 50원 이자 땡겼으니까. 아이고, 워익이 좀 도네. 아, 이런 식으로 터지네. 에코 방금 터진 거 보셨나요? 그 자운 시너지로 근처에 그 최대 체력 비례한 그 마법기에 들어가는 옛날에 그 화학공학 시너지죠? 시즌 언제야? 6 때 화학공학 시너지. 오, 야, 이거 그러면은 잠깐만, 일단은 구인수 워익 하나 해주고 아이오니아를 하나를 빼고 싶은데, 세트를 빼고 파괴전차를 잠깐 빼고 이거 4 결투가를 받읍시다. 아이오니아를 또 더 받아도 되긴 하겠다, 근데 시너지가. 아이오니아가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6 아이오니아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거 3마리 넣으면은 워익 보여줘라. 워익 잘한다, 야. 어, 워익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이거거든. 아유, 죽어버렸네? 괜찮아요. 에코가 죽어야 되는데 에코가 안 죽는다, 근데. 에코가 죽어서 저거를 좀 터트려줘야 되는데 에코가 죽지를 않네. 또 1등만 나냐? 이거 근데 연승 한번 끊어진 거 좋긴 하다. 연승이 한번 끊어졌네요, 저기가.
한 톤만 더 참자. 설마 지겠어? 설마 1등 만나겠어? 아씨 1등 만났네.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무장야수 하나 가라. 아 지크 뽑았네. 도움이 안 되네요 제 전투에서. 제 전투에 도움이 되는 템을 뽑아오진 않았습니다 지크라서. 이길 수 있지? 아 이겼다. 아 다행이다. 이번에는 연승 유지했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이거 좀 큽니다. 이거 연승 유지한 거 이번에는 크립톤에. 좋아요. 오 일단 7레벨 됐고. 아이오니아를 좀 받아주고 싶은데. 6아이오니아를 좀 받아주고 싶거든요. 이렇게 가야겠는데 그러면은. 아니지 제드도 아이오니아지. 이거 결투가 사결투가를 빼고 제드를 넣어야겠다. 그러면 제드가 아이오니아인데 참. 아 뭐야 이거 버그 걸렸어. 야 이거 죽여봐. 야 뭐야 이거. 아니 나 이겼는데 졌어. 이거 아이템 하나 덜 먹네 그러면. 아니 진짜 이 쓰레기 같은 게임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이걸 내가 왜 줘야 돼. 이거 버그 걸렸잖아. 아 진짜 쓰레기 같은 게임. 아이템 하나 덜 먹었네요 이러면은. 이걸 내가 왜 줘야 되냐고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뭔 놈의 게임이 이렇게 버그가 많아. 근데 그래도 뭐 크립에서 진 거는 뭐 연승이 깨지는 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연승이 깨지진 않았어요. 체력이 좀 까인 거고. 체력 2였나? 체력 2인가 아마 까였을 거고. 체력 까인 거랑 그 늑대 잡고 나온 아이템 하나 덜 먹은 거. 전리품 상자 하나 덜 먹은 거. 이게 조금 아 좀 아쉽네. 어! 잠깐만 품격 있는 쇼핑이거든요 이거. 미드엔드. 품격 있는 쇼핑은 하이엔드고 이건 미디엄엔드. 골드라서 플래티넘은 아니라서. 이거는 상점 5개 중에서 첫 3칸한테 품격 있는 쇼핑이 들어가는 거라서 11렙 상점을 보는 거는 맞습니다. 11렙 상점 어차피 10레벨 갈 수 있으니까 저걸로 먹고 11렙 상점 봐가지고 그러면은 그거 하자. 레벨업은 좀 더 참을게요. 이거 넣어가지고 사결투가 받고 싶거든요. 일단 이렐리아 붙었고 레벨업이 되나? 레벨업하고 이거 넣어가지고 쇼진 하나 넣어줍시다. 연승 유지하고 싶거든요. 자 이거 첫 상점 3개는 저 그겁니다. 9렙 상점이에요 이미. 야 1등 좀 세졌다. 아 졌네요 이거. 연승 깨졌네. 아 나 진짜 여기가 아 자꾸 방해하네 여기가. 야, 5코 수집할 거니까 벨베스 먹읍시다. 5코를 다 수집할 거라서 제가. 오 타이머딘 거. 근데 웃긴 게 3칸이 9레벨 상점인데 지금 왜 하이머딘 거는 여기서 나오지? 이거는 그냥 8레벨 상점으로 나온 거거든요? 어이가 없네. 아이오니아 밸류가 너무 떨어지는 거 같아. 그냥 이거 5코로 넣읍시다. 5코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얘네는 좋으니까 쓰고. 쉔 정도도 5코 하나 나오면 쉔도 빠질 것 같아요 아마. 어차피 이거 첫 3칸은 9레벨 상점이니까 5코 충분히 나올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어차피 나올 거야. 어이 워익이 죽어버렸네 근데. 워익템 그대로 벨베스한테 넘겨줘도 되겠다. 못 끊냐? 터트리면 아 이거 터트렸으면 죽었을 텐데 까비. 아니 왜 이래? 이거 버그 있는 거 아니야? 4코 2코 2코가 나온 거라고? 버그 아니야 이거? 몇 가지도 지겠다. 여기 태블망 있어가지고 이기기가 쉽지가 않네요. 삼성이 많네 그리고. 아 아닌데 여기는 또 왜 이기냐? 그냥 되게 약한가 보다 여기는. 칼리스타가 이거 트루 데미지로 찢을 수가 있어가지고 또 약간 체력 많은 거고 뭐고 그냥 찢어버렸나 보네. 좋아요 일단은. 저는 계속 레벨업 하겠습니다. 알이 나왔고 이게 방각이랑 마방각이거든요. 이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하이머딘 거 포탑 중에서 저게 제일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걸로 좀 가지고 5코를 좀 넣겠습니다. 뭐야 이거 아이오니아가 왜 똑같지? 왜 4 아이오니아. 아 아리도 아이오니아구나. 아 이거 방깍 마방깍 두 개 괜찮거든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블루 아리 하나 해주고 가고일즈로 탱커 하나 가면 될 것 같은데. 태블망 루남보다는 주로 어차피 이거 어그로 끄는 효과 있잖아요. 도발이 있어가지고 가고일
자기 혼자서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렐리아 탱킹하기 딱 좋죠. 저렇게 쓸게요. 이렇게 일단 가주고 빨리 이제 레벨업을 해가지고 레벨업하면 첫 3칸은 10렙 상점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는 죽었네요. 들어가시고요. 5코. 야, 9렙 상점에서 1코짜리 나온 거야? 아유, 운이 대단하다. 쇼진도 하이머딩 거 넘겨줄 거라 딱 이게 도전자 워윅 빠지면서 벨베스한테 넘겨주면서 도전자도 다 빼고 그런 식으로 이거 그 조합을 좀 갈아 엎으면 될 것 같거든요. 덱을 어우 약하다 야. 아니 작아진 거 봐. 그냥 갈아탈까 지금? 너무 약한데? 한번 질 생각하고 쇼진구인수 딩거를 갈까요? 벨베스 말고? 딩거를 쇼진구인수 줄까? 이제 아무튼 다음 턴에 9레벨은 찍을 거니까 9렙 리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0레벨 못 갈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돈이 없는데 이번 판에 실버 골드라서 플래티넘이면 좀 돈이 많았을 텐데 이번 판이 좀 돈이 말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쉽지 않네요. 돈이 좀 없어가지고 이번 판이 너무 돈이 모자르다. 실버 나와서 가지고 어이 너무 좀 약하다. 근데 5코를 좀 수집하겠습니다. 벨벳의 이성 붙은 거 좋고 반깍 마반깍 2개 먹었는데 3개 먹기는 좀 너무하거든요? 이거는 좀 참을게요. 3개는 좀 그렇고 일단 아트록스 하나 올리자. 정손 아트록스는 그냥 그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 요렇게 가주고 9렙이니까 이제 여기는 요 3칸은 10렙 상점으로 나올 겁니다. 다음 턴부터 10렙 상점. 아리우스 좀 어떻게 처리 안 될까? 반깍 마반깍 들어갔거든요 일단은. 어우 딩거가 좀 많이 약하다. 어우 나 진짜 뭐 아무데도 못 이기는데? 이길 수 있는 데가 없는데? 나 지금 다 만났는데 다 졌거든요 지금 3명한테? 1명을 못 이기네. 어 이거 좋다. 이게 치감이랑 그거예요 치감. 반깍 두 개랑 치감 하나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 한 턴만 더 참자. 그냥 이거는 그냥 돈으로 바꾸고. 아 여기는 솔직히 이길 줄 알았는데 여기한테도 지더라고. 이제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그치. 아까도 솔직히 한 끗 차이로 져가지고 여기는 좀 이제 이기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이겼다 여기. 그렇지 그치. 아 피 한 턴 세이브 했네요. 역시 크립 전스트. 3연패하고 오다가 크립 전에 바로 그냥 젖먹던 힘까지 짜내가지고 바로 이겨버리는 크립 전에. 어 잠깐만 나 이거 왜 어? 잠깐만 이거 왜 경험치가 없냐? 나 10레벨 갈 수 있다고 이거 뜨는 건데 왜 경험치가 없냐 지금 보니까? 이거 F키도 안 되거든요? 야 나 이거 뭐야 사기당했어. 10레벨 갈 수 있다며. 아니 나 사기당했는데? 10레벨 갈 수 있대서 이거 온 건데 이거 못 가면 어떡해? 아니 쓰레기 같은 게임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어이가 없네 그냥. 5코 다 때려봤고 킹템이랑 웬 이악살자는 받아줄게요. 그림자 군도도 되니까. 진짜 억울하잖아 솔직히. 이거 나 지금 내 입장에서는 솔직히 많이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이걸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냐고. 이거를 노래별 쓰레기 같은 버그가 다 있네. 아니 그리고 이거 10렙 상점인데 케일 나온 거 이것도 적용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적용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까도 내가 이거 확률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게임 꼬라지 보니까 이것도 적용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아 진짜 쓰레기 같은 게임 진짜. 이게 적용이 안 돼서 내가 이길 수가 없네. 아니 개오구래 진짜로. 딩거한테 템 줬는데 딩거가 안 붙네. 이걸 라이즈 줄 걸 그랬나?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무튼 아 이거 사기당했잖아 그러면. 나 이거
10레벨 갈 수 있다며. 그래서 이거 품격 있는 쇼핑이랑 먹은 건데 사기당해버렸네요. 이거는 근데 지금은 뭐 문제가 있지만은 나중에 고쳐질 거예요. 이거 버그 때문에 안 터진 것 같은데 나중에 고쳐지겠죠 뭐. 이거 아까 뭐 보셨쯤은 아시겠지만 크림 라운드에서도 이겼는데도 지고 막 개판입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이건. 딩거나 하나 줘라. 딩거 이성 띄우면은 띄울 거 다 띄우는 거거든. 보면은 이거 상점 이거 세 칸 이것도 적용 안 되는 것 같아. 나 지금 증강체 두 개 버리고 하는 것 같다. 이거 이거 10레벨 갈 수 있다고 해놓고 10레벨도 안 가지고 이거 품격 있는 쇼핑 이거 첫 세 칸 터지는 건데 이거 안 터지는 것 같아. 이거 그냥 가지가지 하네 그냥 게임이. 뭐 어쩌겠어. 어쩔 수 없지 뭐. 지면은 버그 때문에 진 거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진 거 같죠? 되나? 되나? 아니 근데 이거 여기 체력이 너무 많아. 이거 그 누구야 사이언이 체력이 너무 많아. 졌네요. 까비! 버그 걸려서 졌네 까비. 아무튼 아우솔 모드 알아봤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 라이어 쓰레기 같은 게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우솔 모드를 하면은 이게 원래대로 적용이 된다면은 10레벨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전 이거 버그 걸려가지고 못 간 거고 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나 혼자만 10레벨에 가고 싶다 하면은 이거를 먹으면은 된다. 아우솔 모드 한번 알아봤습니다. 빨리 버그가 고쳐졌으면 좋겠네요. 크립한테도 지고 이게 뭔지 식거리야 이게 지금. 알아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